자, 안녕하세요. 꽃보다 이쁜 다육입니다. 명절은 뭐 지금 잘 보내고 계신지요? 명절이 시작되었는데, 저희도 지금 명절을 굉장히 잘 보내고 있습니다. 오늘은 작품 다육식물 파헤치기에서 앞에 있는 특이어 목접이라는 아이를 데리고 왔습니다. 이 아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초창기부터 많은 대중들에게 인기를 끌었던 아이고, 지금도 마찬가지로 사랑받고 있는 아이입니다. 굉장히 좀 오랫동안 저희에게 사랑받은 그런 아이 중에 하나죠. 보이시는 이 아이 같은 경우는 지금 자구가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데, 이 아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오랜 기간 키워서 한몸 번식으로 전체가 지금 한몸인 아이입니다. 특이어 목적 같은 경우는 가정에서도 굉장히 흔히 볼수 있는 다육식물 중 하나죠.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인기가 좋은 아이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키우시고 있는 그런 다육이 중에 하나입니다. 특이어 목적은 잎을 보시면은 굉장히 좀 특이한 점을 발견할 수 있는데, 잎이 약간 우리 아시는 과자 종류 중에 한 개처럼 뒤쪽으로 좀 까여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어서, 그래서 이름이 약간 잎이 특이하다고 해서 특이어 목접이 아닌가 싶네요. 특이어 목접 같은 경우는 학명이 에케베리아 런요니 CV 탑스툽이라는 학명을 가지고 있고, 딱 생긴 것처럼 에케베리아 속에 속한 아이입니다. 이 아이 같은 경우는 원산지가 멕시코인데, 멕시코 중에서도 멕시코 고원 지대에서 자란다고 합니다. 굉장히 좀 멀리서 날아왔고 높은 데에서 온 그런 아이입니다. 아까 처음에 잎을 제가 말씀드렸었는데, 잎 같은 경우는 이 아이만 이런 게 아니라 약간 좀 비슷한 아이들이 있어요. 비슷한 아이들 같은 경우 큐빅 프로스트, 아이리스 민트, 라시톱스라는 아이가 있습니다. 이 아이들 같은 경우도 특이어 목적과 비슷하게 입장이 좀 뒤로 까여 있는 그런 모양으로 굉장히 좀 특이한 모양을 형성하고 있습니다. 약간 다른 점이 있다고 하면은, 특이어 목적 같은 경우는 잎에 좀 분가루가 있고 하얀 색감, 그런 색감을 유지한다고 보면은, 큐빅 프로스트 같은 경우는 약간 보라 색감이 강하고, 아이리스 미트는 색감이 초록 색감이 정말 강한 아이입니다. 또 라시토스 같은 경우는 이 아이는 특이어 목적과 마찬가지로 하얀 색감이 좀 강한 그런 아이입니다. 이 아이들의 장점 중에 하나가 무엇인지 아시나요? 이 아이들의 장점은 철화가 정말 잘 나온다는 점입니다. 철화가 아닌 아이들도 시간이 지나다 보면 철화가 되는 경우가 있고, 또 반대로 철화했던 아이들도 풀리는 경우도 흔히 볼수 있습니다. 굉장히 좀 멋진 아이죠? 마지막으로 좀 보여드릴 거는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꽃입니다. 꽃이 굉장히 화려하게 빨간 색감으로 나오는데, 이 꽃이 너무 이뻐서 저희가 또 제거를 하지 않고 꽃을 좀 감상하고 제거하려고 이렇게 놔두었습니다. 오늘 이렇게 특이어 목적에 대해서 좀 설명해 드렸는데, 앞으로도 더 많은, 더 다양한 종류의 다육이들을 여러분들께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. 지금 명절이 계속 지나가고 있는데, 모두들 지금 행복한 명절 보내시기를 바라고, 저는 이 정도 하고 마무리하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도 행복 가득한 그런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